화창한 봄날 알송이와 친구들은 강변 산책을 나왔습니다. 바람도 솔솔 불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솜털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송송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한 알송이와 친구들은 솜털을 피해 얼른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송송이들을 공격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달송이는 그게 바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꽃가루는 솜털인 걸까요? 사실 이것의 정체는 꽃가루가 아니라 솜털 씨앗입니다. 솜털 속에 담긴 것은 꽃가루가 아니라 나무의 씨앗이죠. 솜털 씨앗은 주로 버드나무, 포플러,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들이 만드는데요. 이동을 할 수 없는 식물이 바람을 이용해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 만든 방법입니다. 솜털 씨앗은 눈에 잘 보이고 생활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가루라고 착각하고 알레르기를 걱정하는데요. 실제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 꽃가루는 무엇일까요? 꽃가루는 꽃의 수술에서 나오는 가루를 말하는데요. 동물의 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암술과 만나 열매와 씨앗을 만듭니다. 꽃가루가 많이 나오는 식물은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인데요. 이들이 퍼뜨리는 꽃가루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미세먼지와 거의 같을 정도입니다. 꽃가루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동차를 살펴보는 건데요.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자동차 표면 위에 꽃가루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가루는 봄철인 3월부터 가을철인 9월까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꽃가루에 노출되면 콧물, 코막힘이 생기고 결막염, 기관지 천식이 발생합니다. 기상청은 꽃가루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요. 꽃가루 수종을 참나무와 소나무, 잡초류로 나누고 위험 지수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높음 이상이라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 돌아온 후에는 옷을 털고 깨끗하게 씻어서 꽃가루가 묻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꽃가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가루로 솜털 씨앗과는 다릅니다. 솜털 씨앗은 꽃가루와 달리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지만 야외 활동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